예, 장현주의 정법시대. 요 다음에 50분경에는 우원식 의원이 출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현주의 정법시대. 전번에 처음 우리가 방송 나갔는데, 우리 인기가 좋으세요? 제가요? 예. 그닭 교수님. 튀겨라. 아니, 닭을 튀기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게 쇼츠로 150만을 기록했다 그럽니다. 아유, 맞습니다. 저희 뉴스 코멘터리에서 쇼츠에서 그 올해 누구죠? 임세현 부소장님이 처음에 나오셔갖고 이 김건희 흉내낸 거 이거 그걸 이분이 앞에 성대모사를 그 110만을 잘하세요. 쇼츠를 기록했는데 그 기록을 우리 갈아엎으셨습니다. 장현주 아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를 갖고 첫 번째 주제는 어떤 거죠? 선생님, 네. 자, 지금 재판에서 대장동 일당들의 재판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와는 별개로 대장동 사건은 작년 9월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부터 있었던 그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재판에서 김만배 측과 그 남욱 측의 어떤 보면 진술들이 서로 간에 공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남욱 변호사는 이제 석방된 이후에 진술을 바꿨죠. 바꿔서 이제 주요한 주장이 뭐냐면,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 선거 자금을 내줬다. 일단 이게 큰 주장이고, 그두 번째는 천화동인 1호. 거기에 428억 정도는 이재명 측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천화동인 1호의 그분이다라는 취지죠. 그두 가지 큰 주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만배 씨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나와서 천화동인은 본인 거다. 내 거다. 예. 꼭 이재명 거 아니야?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술이 엇갈리고 있지만, 사실 여기서 주요하게 봐야 될 거는 남욱 변호사의 그 진술이라는 게 얼마나 법적으로 의미가 있느냐예요. 물론 이제 신빙성도 굉장히 뭐 없다고 볼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법적으로 참 이런 거를 왜 우리 국민들이 이런 복잡한 법 얘기를 아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말이에요. 정치가 너무나 사법화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쓸수 있는 거, 없는 거, 엄격한 요건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증거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밥을 해가지고 밥상에다 딱 올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밥을 막 했어요. 해가지고 교수님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밥상에 올리는데 막 음식이 너무 막 타고 막 잘못됐어요. 막 너무 소금을 많이 넣어가지고 막 짜고 이거는 도저히 상에 올릴 수도 없다. 이런 거 상에조차 올릴 수 없는 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남욱 변호사가 하는 말.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는 그 이재명 측 거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남에게서 들었다. 이걸 전문 증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밥상에 못 올려요. 아, 전문 증거라고요? 네, 들은 거. 들었다. 그러니까 이건 김만배 씨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천화동인 1호가 자기 건지 아닌지, 이재명 건지 아닌지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재명 거라고 말하는 걸, 김만배가 말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들은 얘기. 이기 때문에 그 들은 얘기를 했던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지, 말을 전하는 사람 얘기 자체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밥상에도 못 올려요. 근데 이걸 밥상에 만약에 올릴 수 있는 증거, 뭐 남욱이 스스로 경험한 얘기들을 밥상에 올리면 그 교수님께서 이제 한 숟갈 딱 드시면서 맛이 있네 없네. 이게 증거의 신빙성이에요. 그럼 이두 가지가 인정돼야 되잖아요. 일단 근데 남욱 변호사 하는 얘기는 대부분이 누군가로부터 들었다. 또는 들어서 본인이 추측한 거. 그래서 돈이 이재명 측으로 흘러갔을 것이라고 본인이 추측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김만배 측 변호인이 추궁을 합니다. 재판에서. 아니, 남욱 씨 증인. 그러면 그거 뭐 돈을 뭐 20매덕을 가져갔다가 김만배 씨가 중간에 얼마를 해서 이재명 측에 4억을 전달했다라고 하는데 전달된 거 확인했어요? 모릅니다.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이재명 측으로 확실히 갔는지 아세요? 그것도 모릅니다. 나는 들었습니다요. 본인이 직접 그 후에 그 돈이 이재명 측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다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사실은 법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증거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런 말 자체가 언론 보도로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뭔가 이재명 그 당시 시장 측이 뭐 검은 돈을 사용한 게 아니야라는 선입견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증거로서는 크게 의미가 없고. 그 남욱 씨가 그때 그 잡혀서 들어올 때 머리를 푸쭈 해갖고 공항에서 JTBC. 머리숱 정말 많으시죠. JTBC 인터뷰에서 그 이재명은 뭐 찔러도 CR도 안 먹힌다고 했죠. 그때는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는 시점이었고 자유의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그렇게 말했죠. 12년 동안 본인이 트라이 안 해봤겠냐. 그러니까 트라이가 뭐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찔러보지 않았겠냐. 어휴, CR도 안 막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또 재판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서 물어봤겠죠. 네, 김만배 측 변호인이 그 녹음 영상을 풀었어요. 풀었어요? 재판장에 풀면서 자, 이거 들어봐라.
이때 그 씨알도 안 먹힌다는 사람이 이재명 맞냐? 그러니까 맞대요. 아니 그러면은 본인 거짓말하는 거냐? 그러면 그동안 돈이 이재명 측에 다 갔다는 얘기는 씨알이 잘 먹혔다는 소리 아니냐? 그랬더니 나온 변호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맞다. 작년에 말한 건 맞다. 아, 그건 맞대요? 근데 공식적으로 씨알이 안 먹힌다는 소리지 아랫사람들, 밑에 사람들이 다 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본인의 추측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김영희나 정진상이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랫사람이라는 거를 정확히 지칭하지 않았지만 뭐 유동규나 뭐 나머지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근데 이거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공식적으로든 어쨌든 이재명에게 씨알이 안 막힌 걸 확실히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랫사람이 했다? 뭐 이 부분도 입증을 해야겠지만 당시에는 씨알도 안 먹힌다고 해놓고서 지금 와서 본인이 자꾸 진술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신빙성을 지적받으니까 아 일단 그 말도 맞는데 자꾸만 변명을 해가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재판부에서도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 증거 능력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말 자체가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어떤 것만 믿고 어떤 것만 안 믿고 하기는 어렵죠. 근데 검찰에서는 네. 남욱이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생각할 때 본인들한테 유리한 말만 뽑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거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남욱 변호사의 얘기는 언제는 A라고 했다가 언제는 B라고 했다가. 변호사님 궁금한 게 남욱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빠마도 하고 뭐 부시시하고 하여튼 간에 인상이 이렇게 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호감 가는 인상은 아니에요. 신뢰성이 가는 인상은 아닌데. 왜 그 말을 바꾼 거예요 갑자기? 말을 바꿨다가 또 김만배 측 변호인이 물어보니까 또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죠. 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김만배 측 변호인이 그런 말을 해요. 네. 일단 남우 변호사는 조사도 너무 많이 받고 검찰 조사도 많이 받고 지금도 계속 조사 받고 있고 뭐 재판도 너무나 많이 받고 있고 여러 사건들에 연루돼 있다 보니까 검찰로 인해서 회유됐을 가능성, 압박받았을 가능성 그리고 기억이 뭐 압박 회유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많은 조사를 받을 때 특히 이제 조사 받을 때 검찰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냐면 네. 자, 뭐 2018년도 언제쯤에 뭐 누구 만났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오, 씨,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검찰에서 자료를 보여줘요. 근데 저쪽에 누가 뭐 관련된 관련자는 그때 당신이랑 같이 술자리 어디 있었다고 하던데 그때 어디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갑자기 기억이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까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해요. 네. 그 기억이 안 나면 막 자료를 보여주고 그러면 마치 기억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그 남욱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사건 그리고 너무 많은 그 재판들을 받고 있으니까 본인들의 기억 자체가 헷갈릴 수도 있고 조작되거나 본인 스스로도 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완전히 확실하다라는 게 뭐 보장이 안 되잖아요. 검찰이 너 들었잖아. 그렇죠.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또 밤에 자고 일어나 보면 들은 것 같아. 내가 기억이 나는 것도 같고. 아니, 왜냐면 진짜 실제로 남욱 변호사가 네. 예전의 일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최근에 와서는 갑자기 그 기억이 난다고 하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사실은 예. 이야기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 이런 신빙성 부분들은 거의 다 깨진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거. 김만배가 나오면은 뭔가 또 이 김만배도 말이야 검찰의 주의 주장이라든가 이재명 당대표를 넣기 위해서 김만배도 좀 이재명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겠어? 그랬는데 반대로 하고 있단 말이야.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남욱 너 틀렸어 그런다며 김만배가? 저는 요새 언론에서 그런 막 기사를 쓰더라고요. 약간 헤드라인에 뭐 김만배 남욱이 뭐 이재명과 검찰의 대리전을 하고 있다. 막 이런 식의 헤드라인들이 나와요.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고 있는 뭐 남욱, 정영학 뭐 그리고 김만배 이분들은요 철저히 네. 본인들의 이익만 본인들의 이해관계만을 생각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지 뭐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를 뭘 보호하고 비호하고 할 이유도 없고요. 네. 남욱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철저히 본인들의 그 대장동 관련된 이슈를 어떻게 하면 죄를 거기서 덜고 책임을 덜 지는 방향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김만배가 자기 천화동원 1호가 네. 자기 거다 그러면 좀 제가 경감되나요?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재명 측 것이다 네. 라고 말하는 것이나 뭐 본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사실 이게 딱 잘라서 어느 부분이 자기에게 법적으로 유리하고 말고 이런 부분은 지금 단정하기는 어려워. 그 김만배 씨도 아마 그걸 잘 알 거예요. 보통이 그렇기 아니야. 때문에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거짓으로 꼬이기 시작하면 네. 앞으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김만배 씨야말로 철저하게 그냥 본인 이해관계에 맞게 본인이 어떤 법적인 책임 부분에서도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하는 것 같고 남욱 변호사가 훨씬 더 횡설 수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남욱 변호사도 본인의 그런 위증죄나 이런 부분들을 변호사니까 알잖아요. 위증죄나 이런 부분을 덜기 위해서 그래서 들었다? 자꾸 들었다고 말을 하고 그래서 그걸 아냐 그러면 그 돈이 이재명 당시 시장의 선거장으로 쓰였냐라고 물어보면 네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말하면 나중에 위증이 될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위증에 대해서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여지 안에서 나름대로 안전한 지역 안에서 본인들이 진술을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중이라서 철저히 본인들의 어떤 이해관계만 생각하는 그런 대장동 일당들인 것이지 뭐 그분들이 무슨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그 남욱 변호사가 자기가 기자한테 들었다 그랬는데 팩트가 그 대장동 자료를 유영찬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낙연 쪽에 그건 또 그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사실 그 말도 남욱이 또 들었다는 얘기죠. 아, 그것도 들었다. 네, 그것도 들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정영아 회계사가 그 자료들을 윤영찬 의원에게 줬다라는 얘기를 기자에게서 또 들었다. 기자 그러니까 이게 몇 단인가요, 도대체? 계속 듣고 그 전문인 건데 그 어떤 기자에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윤영찬 의원이 전면 일단 부인을 하신 상황이죠. 일단 윤영찬 의원님도 또 실명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일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남욱 씨도 굉장히 지금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죠. 그치 말이에요. 특히 또 그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도 하냐면 정진상 실장이 그 정영학 녹취록이 그 검찰에 제시가 됐을 때 그날 저녁에 알아서 그걸 김만배 씨한테 얘기해주고 또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얘기. 자꾸 듣고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뭘 풍기는 거냐면 지난번에 수사팀이 수사 자료를 정진상 실장 중에 유출해준 게 아닌가라는 걸 풍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지금 검찰 수사팀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지금 이재명이 갑자기 타깃이 되는 건데 그 직전에 있었던 수사팀은 이재명 측과 뭔가 결탁이 돼서 수사를 안 했던 게 아닌가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잖아요. 사실 자료를 넘겨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이 자료를 정진상 실장한테 먼저 넘겨줘서 정영아 회계사의 녹취록을 제출된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대장동 재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굳이 그런 얘기를 꼭 증언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고도의 정치적인 나름대로 판을 또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남욱 변호사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라고요? 진술 바꿀 때. 아니 그럼 왜 자꾸 당신은 진술이 바뀌고 작년에는 이재명은 아니다 했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아 그때는 뭐 이재명 대통령 될 줄 알았다. 그 말을 진짜 지금, 그러면 지금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수 패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거 봐라 그때는 이재명이 될 줄 알고 그래서 그때 이재명 얘기 못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바뀌고 정권 바뀌었으니까 진실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그걸 뒤집어 보면 김만배는 아니 저기 남욱 변호사는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이야. 이재명이 안 됐기 때문에 진술을 바꿀 수도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만큼 정치적으로 누가 대통령인지에 따라 본인이 갖고 있는 진실을 바꿔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게 전제에 깔려 있는 거라서 그 사람 말은 처음부터 애초에 믿을 수가 없죠. 법원에서 이걸 좀 제대로 판단할까요? 저는 이 정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하리라 봅니다. 일단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요. 밥상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 재판부에 밥상에 갖다 놓고 검찰이 아 이걸 증거로 보셔서 유죄로 판결해 주세요라고 재판에 올릴 수가 없어요. 걷어차야 됩니다. 이런 다 탄 음식을 어디다 올려 이렇게 탁. 그게 바로 증거 능력이고 그건 법에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참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변호사님 제가 검찰이 진짜 제대로 수사했다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건 이런 아랑곳 하지 않고 대장동 수사를 제대로 했다 그러면은 지금 모든 게 다 밝혀졌을 거 아니에요. 검찰이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정치검찰로 오락가락 춤을 추니까 지금 남은 게 얘기가 맞는지 누가 얘기가 맞는지 말이죠. 어? 그러니까 참 제가 이해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네, 하세요. 정진상 실장이 지금 구속기간이 이번 일요일까지예요. 네. 11일. 그러니까 그 안에 기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소하면 공소장을 한번 봐야겠지만 정진상 실장이 그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 한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뇌물 액수가 1억 4천인가 그렇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50억 클럽이 있어요. 대장동 일당은 뇌물의 클래스가 다릅니다. 액수가 뭐 1억 2억 주고 이러던 뇌물이 아니라 50억씩 챙겨주거든요.
그냥 도대체 정진상 실장은 참 뭘 했길래 1억 4천 받고 뭐 이렇게 물론 1억이 작은 금액이라는 뜻이 아니죠. 아니지만 그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게 뭐 작은 혐의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일단 이 대장동 일당이 그동안 유력한 사람들한테 챙겨주던 X들 특히 그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관련돼 있는 국민의힘 쪽 사람들한테 챙겨주던 그 돈 특히 얼마 전에 가석방 됐죠. 원유철 전 의원 개인 비리로 구속됐다가 지금 가석방이 돼 있는데 그분의 와이프로 고문으로 막 해가지고 돈도 챙겨주고 그 정도로 했던 김만배 그 대장동 일당들이 도대체 이재명 측에는 뭐 1억 얼마를 주고 있고 제일 중요한 고리인데 1억 가권을 갖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뭐 1억이나 먹고 떨어져 네, 지금 그리고 남욱 측에서 나오는 얘기도 보면은 뭐 이재명 측에 당시 선거장으로 뭐 4억을 줬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또 진술이 바뀌어서 총 금액이 한 40억 정도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네. 바뀌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액수 측면에서도 봤을 때 50억 클럽 수사는 얼만큼 와 있는지 참 많이 궁금합니다. 네. 거기 네. 그렇지. 법 재판이 열리면 거기 개그 콘서트 수준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한동훈 장관이 말이죠. 김의겸 네. 의원에게 너 10억 내. 너 잘못 얘기한 거 아니야. 어? 자, 이게 죄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자, 일단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했습니다. 자, 형사 조치는 아시다시피 경찰에 고소했어요. 네. 그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유포 뭐 명예훼손 이 사건이죠. 네, 네. 그거야 뭐 고소했으니까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민사로 10억.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뿐만 아니라 더 탐사 관련된 기자들까지 해서 총 묶어서 연대에서 이제 10억을 내라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명예훼손에 따른. 네. 일단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위자료 관련된 것. 이건 이제 위자료 소송인데 네. 몇 천만 원도 인정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액수는. 아, 그래요? 네, 1억 가까이 인정되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근데 왜 한동훈은 10억까지 한 거예요?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아. 모를 리가 없는데 10억을 청구한 거는 뭐 노림수가 많겠죠. 일단은 아, 뭐 제압의 의미. 경고의 의미, 막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도 다른 생각했겠지만 다른 국회의원들도 조심해 얘네들 뭐 그런 그렇죠. 거지. 그렇죠. 입을 막아라. 이런 거죠. 10억 있으면 내 얘기 해 보던가. 이거죠. 근데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더 깔려 있는 게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뭐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본인의 어떤 그 명예? 아, 자기의 명예? 이게 좀 10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 자기의 명예? 그 본인, 일반적인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 사건으로 서로 간의 손해배상이 붙어도 네. 3천에서 5천 사이예요.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리고 정말 중대한 사건이어서 뭔가 진짜 악의적으로 조작된 사건들 이런 경우에도 5천에서 1억 사이의 인정인 거지 그 위자료가 뭐 10억 가까이 인정될 리는 없어요. 10억 소송을 하려면 우리가 법원에 인지대를 내야 돼요. 인지세. 네, 네, 네. 그것도 거의 한 300 얼마, 300, 400 정도 나올 거예요. 와, 이 정도면 10억이면. 와. 그 이제 소가에 따라서 내는 화물 거기 때문에. 화물연대 노동자들 월급보다 많네. 그렇죠. 근데 그런 인지세도 물론 이제 뭐 형편 되시는 분이니까 딱 내고 소송을 하시는 건데 네. 이거 자체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언론에서도 항상 제목으로 나오잖아요. 10억 소송. 이러면 그 자체가 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10억이 인정될 리는 없어요. 이거는 만약에 인정되면 아, 인정될 수도 없지만 그런 판례도 없고 불가능한 액수인 거 본인도 알고 나는 통감동 술자리에 가서 나는 윤도현 노래 안 불렀어. 그렇죠. 그 강하게 부정하는 거구만. 그렇죠. 그리고 그 국감장에서 보여줬던 약간 컨트롤 안 되는 모습 있잖아요. 네, 의원님 뭘 거실 겁니까? 그때 막 흥분하는 모습. 자기, 네. 그게 그대로 보여지는 액수죠. 사실 10억을 손해배상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평생을 이제 검찰의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검찰의 직업이라는 것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 약간 어떻게 보면 갈등을 항상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 피자 또는 피고인과 항상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근데 정치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우리 또 우원식 의원님도 저희 제가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님 저희 계시지만 엄청 존경하는 의원님 계시지만 정치라는 게 아시다시피 갈등하는 게 아니죠. 갈등의 목표가 아니라 갈등이 있는 걸 해결하는 게 정치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 검사라는 직업은 해결의 직업이라기보다는 그 피의자들을 같이 피의자들과 싸우고 그 사람을 재판에 넘겨서 또 싸우고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한동훈 장관도 약간 싸움 땅의 느낌? 막 파이팅? 막 나는 싸운다? 나에게 뭔가 잘못되는 것들 난 용서하지 않겠다? 싸움을 걸었어? 그쵸? 너는 나한테 보복당하는 거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가짜뉴스 있으면 뭐 법을 어길 때는 어떤 고통을 맛보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고통을 주겠다. 그래서 그 고통이 구체화된 거죠. 얘기가 나왔잖아요. 고통을 준다? 아, 어떤 고통이지? 법적 조치. 자기는 새벽 5시라서 신문 보는데 새벽 3시까지 술 먹겠냐? 그런 얘기도 하고 한동훈은 뭐 2차 가서 맥주도 안 먹는다고. 그렇죠. 아침에 신문 본다는 말씀에 대해서 뭐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거는 뭐. 그냥 뭐 안 보는 것 같아요? 글쎄요. 도어 스태핑 하려면 좀 봐야 돼. 조중동은 봐야지.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한동훈 네. 장관이 10억 청구한 것도 사실 굉장히 좀 부적절한데 그 자리에 위치해서 봤을 때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사소송을 한 것도 형사로 지금 고소한 것도 부적절하죠.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잖아요. 인사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분이 경찰에다가 고소를 하면 아무리 개인 자격이라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개인과 장관직이 분리가 됩니까? 그럼 이 사건이 경찰서에 뚝 들어오면 경찰서에서 벌벌 떨면서 어이구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참 그런 부분이 씁쓸한 거죠. 그래서 본인의 자리, 장관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 법적 조치를 하시고 하실 시간에 뭔가 이런 갈등 그리고 본인에 대한 의혹이 왜 제기되는지를 좀 반성하시고 좀 화해의 국면으로 나아갈 수는 없나요?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억 인정될 리 없으니까 김희경 의원님 뭐 걱정도 안 하시겠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런 부분에 뻥카군요, 뻥카 좀. 그렇죠. 네, 인정될 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됐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공영방송에 대해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논의가 어제 오늘의 일인가요? 맞습니다. 갑자기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눈을 뚝 딱 일어났더니 아 꿈을 꿨는데 공영방송법을 개정해야겠어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오래된 논의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늦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이것도 뭐 안 하고 뭐 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질타 받아야 되는. 네,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고 네. 당연히 정치적 독립이 있어야 되니까 이사회 구성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사회 21명으로 늘리고 그 안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거 5명으로 줄이자는 거예요. 나머지 그 5명으로 줄이니까 몇 명이죠? 나머지 16명 같은 경우에는 학회라든지 언론단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시청자위원회 이런 데서 이사를 추천하게 하고 사장에 대해서도 외부의 기관에서 추천을 해서 거기서 임명을 나가자는 대통령이 겁니다. 대통령이 찍는 게 그렇죠. 아니라. 지금 병폐적인 구조는 여야에서 항상 그 이사회를 추천을 하고 그 이사회에서 사장을 뽑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항상 뭐 정권이 교체되거나 이럴 때마다 뭐락가락하고 그냥 이리 섰다 저리 섰다 가냐. 공수가 교대돼서 뭐가 어쩌니 저쩌니 하잖아요. 그거 종지부 찍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인가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논리에는 말을 못하니까 또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하냐면 친민주당, 친민주노총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제 우리 또 존경하는 우원순 위원님께서 네. 또 그 뭐 노동에 관련해서는 전문가시니까 말씀 주시겠지만 우원순 위원님 너무 존경하시는 것 같아요. 전 진짜 전 당에 있을 때부터 우원순 위원님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렇어요. 예, 예. 당내에서도 정말 인기가 예. 많으십니다. 예. 근데 참 친민주노총 이럴 때마다 전 참 그래요. 뭐 민노총이라는 집단 단체가 절대 선인 건 아니지만 절대 악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정부는 민노총을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그냥 악마를 만든 다음에 싸움을 걸면 네. 어떻게 타협이 있고 화해가 있고 뭐 상생이 네.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그냥 상생이나 화해의 대상이 아닌 네. 거잖아요. 애초에 본심은. 그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국민들을 사랑의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뭔가 수사해야 되고 뭔가 제압해야 되는 대상 말고 한 명 한 명 다 사연이 있고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인주 변호사님이 사이다입니다. 뭐 채팅방에서 그냥. 저는 사이다까지는 아니고요. 네. 오늘도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나오셔서 정법 시대여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네. 정인주 변호사님의 정법 시대 또 우리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